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각가 로댕 아시죠? 이분이 세 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했다고 그래요. 시험 보면 떨어지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은세궁으로 취직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세궁으로 먹고 사느라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직장 동료가 한마디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봐라. 그런데 로댕이요, 한 대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면을 보는 그런 마음, 내면을 보는 그런 눈을 자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세계적인 부류의 아주 조각,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생각의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했던 작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럴 때 세계적인 조각가가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회적 주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막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인데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귀에도 들어갔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갖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나? 세상에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제 궁금해서 간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니고데모의 관심은요? 표적이에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확 바꿔놔요. 초점을 확 바꿔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거듭남. 거듭남. 할렐루야. 니고데모,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사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문하잖아요. 내가 늙어 빠졌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한 건 육적으로 두 번 태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육적으로 두 번 태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거 육으로 다시 태어나라. 너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 영으로 거듭나라. 영으로 새로워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 변화, 영적인 변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심하고 예수님의 관심하고는요. 언밸런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예수회라고 아시죠? 예, 캐톨릭 그 선교단체인데 그 예수회 여러분 언제 창립했느냐? 1540년. 그러니까 500년도 더 훨씬 넘었죠. 조금 있으면 이제 600년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회가 지금 현재 이제 저 2040년이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500년 지났는데도 여러분 건재한 거예요. 글로벌의 초우량 조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예수회가 지금 현재 100여 개국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몇 개냐? 200개입니다. 중고등학교가 몇 개냐? 4,000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수한 연구소 몇 개를 운영하느냐? 여러분 2,000개를 운영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100년 가기 힘들거든요. 예, 100년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봐보세요. 애플 여러분 주가 폭락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그동안에 노키아가 여러분 그 시장을 점유했는데 노키아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았거든요. 애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애플이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1위를 지금 장담하지 못한다. 하웨이라고 하는 게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30년 끌고 간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500년 동안 건재하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의 정신은 뭐냐? 더 뭐 정신인데 그 더 뭐라고 하는 게 뭐냐?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정신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낫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믿음이 낫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뭐냐? 진정한 변화. 예. 여러분 요한 복음 오늘 이제 3장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나와요. 기독교 최초의 기적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자 보니까 앉은뱅이야. 날마다 나와가지고 한 푼 줍소. 예, 이런 여러분 구걸하는 자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그 인생이 딱해요. 예, 여러분 몇 푼 줘봤자 날마다 그 인생 구걸하고 살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어. 언제까지 구걸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미문에서 그냥 앉아 살 거요. 이 인생 안 되잖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일어나, 일어나.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 먹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쌍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긍휼의 마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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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키니까 일어났다고요, 안 일어났다고요? 일어나시오. 할렐루야. 일어나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요것까지만 얘기해. 아우, 한진뱅이가 일어나, 벌떡 일어났대. 아이고, 한진뱅이가, 아이고, 세상에, 잡아 빼니까 일어났대.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초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초점,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거기가 결론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장이 아닙니다. 어디가, 여러분, 결론이냐? 예. 자, 8절에 나오거든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평생 여러분 성전에 와도요, 안에 못 들어와. 들어올 의지도 없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날마다 성전 밖에 있었던 자야.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아멘입니까? 네.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왜 들어왔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 한 거요? 뭐 한 거요? 예배한 거요. 예배한 거요. 예배한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뭘로 나타나는 거냐?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 드렸습니까? 땜빵 예배 드렸습니까? 지루한 예배 드렸습니까? 도장 찍고 가는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께 경배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올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행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된 자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캐덜린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분이 1928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주 치유 사역자로 미국에서 20세기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저거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아주 군중들이 몰리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말씀 증거하고 나면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치유함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체험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이 예, 1928년이라고 하는 거 미국 경제 대공황 후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아픔과 시리에 빠졌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1940년도 여러분 저 개인 삶에 위기가 와요. 예,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아이고 요게 사기꾼 같은 놈이야. 앞에서는 천사인데 뒤에서는 캐덜린 쿨만의 그 재산을 그걸 뺏으려고 달라들은 놈이야.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고 깊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거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손잡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주 모든 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1949년부터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굳게 서니까 하나님이 다시요, 사용하셔요. 사용을 하셔요. 근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전쟁 끝나고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여러분 다쳤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들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분들 치유하는 거예요. 예, 위로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하고 이제 어떻게 뭐 맞았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막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캐덜린 쿨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말씀을 증거하다가요 갑자기요 회중석으로 막 가요. 보면은요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들 것에 실려왔어.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뼈를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저기 잡아 끌면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회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분 성회에 참석해가지고 오랄라버처 목사님이 17살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캐덜린 굴만 제자로 그 다음에 신유 사역을 이어받잖아요. 베닌 목사도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셸 코렐이라고 하는 신유 사역자, 여러분 이분도 이분의 제자입니다. 수많은 영적 제자들을 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막 그냥 마비된 자가 막 일어나요. 예, 여러분 막 암덩이가 떠나가. 혹을 달고 왔는데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캐덜린 쿨만이요, 여러분 성회를 마칠 때 여러분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뭐를 부탁하느냐, 여러분 기적 보지 마세요. 기적 보지 마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분만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적사건 구약에서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사건 아시죠? 자,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람나라 군대장관이에요. 그때 대제국입니다. 아람나라가 중동을 제패했으니까. 예, 바벨론의 근거지를 둔 아람나라. 근데 여러분 그 제국이 예, 대단하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뭐를 믿냐, 림몬의 신당에 가서 모두가 제사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가가지고 순종해서 7번 담그니까 살이 희어져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기서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그거에서 그 나아만 장군의 사건 종말을 거기서 찍어요. 종지부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그 사건의 종말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살이 이어져 깨끗하게 됐다, 문둥병 나았다, 여러분 그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몇 절이냐, 15절이거든요.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 여러분 봐보세요. 나아만 장군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림문의 신당에서 여러분 림문 신만 섬겼던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베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번제와 희생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만? 오직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다만이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이제부터는 결단하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우상 끊겠나이다. 이제부터는 변화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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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봐보세요.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데 안 갑니다. 우상에게로 안 갑니다. 다른 신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예배가요, 여러분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렇게 도장 찍는 예배, 그런 예배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드려지고 고백이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변화가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는 그런 올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